스타의 근황을 파헤치는 텔라시아 뭐하고 사냐? 허영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시대에는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어마어마한 춤으로 정말 모든 연예계를 평정하신 분, 바로 잉크의 만복이! 와, 대박. 이분을 저희가 어렵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엄청났어요. 등등이 춤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엄청났거든요. 만복이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잉크의 이만복 씨 맞으십니까? 만복이요? 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의 저 개그맨 황영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 이만복 씨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로 한번 갈게요, 질문. 뭐하고 사십니까, 그동안? 밥 잘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 밥은 워낙 뭐 잘 드시니까. 벌써 몇 년 되셨어요? 20년 정도? 잉크 해체하고 나서부터 장사 쪽으로 눈이 떠갔고요. 가게 몇 군데 하다 좀 팔아먹었습니다. 뭐 하셨었어요? 만복 이름을 달고 땅 종류 이렇게 해갖고 장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 장사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이 더 먹기 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고 싶어서 꿈도 하나 됐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셨군요. 우리 이만복 씨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저 들어오시면 안 되죠? 어, 잠깐만요. 이만복 씨가 지금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테나 씨가 뭐하고 사냐? 이만복 씨가 직접 나왔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전 잉크 멤버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 슈퍼스타였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 많이 늙었죠. 늙었다고 표현하는 건 도수가 조금 있어졌네요. 눈이 조금 침침하신가 봐요. 20대하고 이제 40대 후반하고 좀 틀려집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 그때 얘기를 또 빼낼 수가 없어요. 예. 7인조가 흔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원어원 되지 않았어. 원어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 그 정도는 됐어요. 1위를 했던 적이 있죠? 1위까지는 안 갔는데요. 10위 안에는 들어왔는데 원어원 1위 했었는데. 근데 저의 인기는 그래도 좀 솔직히 아, 그렇죠? 좀 셌습니다. 솔직히 잉크는 이만복이 원탑이었어.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보다도 춤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춤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었죠. 뭐 밖에 못 나가실 정도였으니까 학생들이 돗자리 깔고 기다릴 정도였으니까 뭐. 진짜 이만복 씨 보려고? 예. 집 앞에서 막? 예. 선물 중에 기억이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자글자글한데 여러분들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만복 씨가 인기 많았으면 솔로로 나오던데 왜 솔로로는 안 나가셨어요? 제가 노래 너무 약해갖고요. 솔직하게 갑니다 저희는. 네. 노래가 별로였다. 립싱크는 제가 잘하거든요. 라이브가 안 돼서.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뭐 예능 쪽에서 많이 좀 불러줘서 개그 프로는 거의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간의 소문에는 이만복 씨가 이제 갑자기 안 나오게 된 원인이 새로운 캐릭터죠. 브랑카가 등장하면서 겹쳐서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브랑카 씨보다 제가 낫잖아요.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등 튀기기 춤. 사실 이거 하면서 좀 많이 걱정하거든요. 아프지 않았냐, 부러지지 않았냐. 혹시 그런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병원 가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라 그러더라고. 더 맞춰졌나 봐요 이게. 허리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이제 허리 아파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안다고 해도 돼요. 제가 다시 나왔는데. 아, 가능합니까? 근 10년 만에 등 튀기기 춤 지금 갑니다. 와, 여전하십니다. 만복 씨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서 앨범을 냈습니다. 실력보다도 좀 재미나게 예, 제 인생 가사를 좀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돈나고 사람 났냐. 세미트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미트롯. 트로트로 가는군요. 여기서 뭐 없습니까? 앞튕기라도 뭐. 앞은 못 튕길 것 같고. 얼굴로 뭐. 아, 요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앨범으로는 재밌게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돈 나고 사람 났냐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불러주신 분들 언제든지 제가 다 찾아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만복 씨의 앨범 요거 대박 나길 바라면서 대단하신 마음사냐 이만복 씨 받아봤습니다. 스타들의 근황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테나시아 뭐하고 사냐? 지금까지 황영진이었습니다.